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웨이브사의 르네상스 X 컴프레서 관련 영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컴프레서는 르네상스 컴프레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컴프레서로 파라미터가 몇 개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은 흔히 베이스나 기타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반드시 베이스와 기타에만 쓰는 게 아니라 곡에 어울린다면 드럼이나 보컬 등 다양한 소스에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플러그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굉장히 투명한 컴프레서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걸었을 때 프리퀀시 변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배음 같은 경우도 생성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뭐 컴프레션이 되어도 전혀 없죠. 자 다시 플러그인으로 돌아와서 이 컴프레서는 보시는 것처럼 레이셔와 릴리스 타임은 따로 보이지 않는데, 레이셔는 고정되어 있고 릴리스 타임은 자동으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다른 컴프레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스레시홀드를 내려서 컴프레션이 되게 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스레시홀드를 내리면은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있는 아웃풋 게인을 내려서 레벨 매칭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레쉬홀드를 내렸으면 반드시 여기 있는 아웃풋 게인을 이용해서 레벨 매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요, 쉬프트 키를 누르면서 얘를 클릭하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동시에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레벨 매칭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수치 있죠? 수치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그렇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마우스로 드래그하지 않고 마우스 휠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작동이 됩니다. 되죠? 특히 어택 타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왼쪽 오른쪽 움직이거나 여기서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것보다는 마우스 휠로 위아래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플러그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적용해서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럼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껐을 때는 여기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이쯤 좋은 것 같은데 큰감 들어보고 큰감 들어볼게요. 일단 큰거부터. 자, 이번엔 베이스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큰거부터. 자, 여기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쯤은 좋은 것 같은데 끈감 들어보고 켠감 들어볼게요. 일단 끈감부터. 이번에는 혹시 모르니까 드럼이랑 같이 들으면서 어택 타임을 한번 더 조절해 볼게요.
네, 전 이쪽이 좋은 것 같은데 끈과 함 들어보고 평가 함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드럼과 베이스의 플러그인들 다 끈거 한번 들어보고 적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요, 에젤에서 간단하게 한번 걸어봤는데요.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해 보시면 더 좋은 사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르네상스 X 컴프레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혹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프레서를 찾고 있다면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